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25대 왕부터는 공식적인 원나라의 부마국, 즉 사위 국가이며 원나라에 복속된 국가라 시호가 충무순왕으로 격하됩니다. 25대 왕 충렬왕은 원종의 아들로 원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위해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 제국대장 공주와 혼인했습니다. 충렬왕 때 동령부 소속의 자비량 영토가 고려로 반환됩니다. 원나라의 강요로 고려가 일본 원정에 동원될 때가 충렬왕 때입니다. 일본 원정 실패하고는 원정을 위해 제주도에 설치했던 탐라 총관부도 반환됩니다. 단 일본 원정 사령부였던 정동행성은 고려 내정 간섭기구가 되어버립니다. 성리학이 한반도에 들어올 때가 충렬왕 때입니다. 일련의 삼국유사가 완성된 때도 충렬왕 때입니다. 충렬왕 때 원나라 내전에서 패배한 카다한 세력이 고려로 쳐들어오는데 이때 충렬왕은 강화도로 도망가서 놀기 바빴습니다. 충렬왕은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아들 충선왕에게 양위합니다. 26대 왕 충선왕은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의 아들로 한국 최초 혼혈왕입니다. 충선왕은 국자감의 이름을 성균관으로 개칭합니다. 충선왕의 아내도 몽골 황실의 공주 개국대장 공주였는데 충선왕이 고려인 후궁을 더 좋아했답니다. 질투심의 개국대장 공주는 원나라 황실에 충선왕이 나쁜 마음을 먹고 원나라와 척을 지려 한다는 무고를 했습니다. 충선왕은 친원파였던 권문세족들의 불법 토지를 몰수하는 등 개혁을 밀고 나갈 때 불만을 품은 권문세족이 충선왕과 원나라 사이를 더 이간질했죠. 원나라 황실은 충선왕을 폐위시킨 뒤 원나라로 압송했고 충선왕의 아버지였던 충렬왕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킵니다. 충렬왕 복위 후 고려 조정은 충선왕파와 충렬왕파로 나뉘며 부자간의 정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실제 충선왕도 원나라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고려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견제한 충렬왕은 며느리 개국대장 공주를 다른 왕족과 재혼시키려 하며 후계를 다른 사람으로 정하려고도 했죠. 그러나 원나라 내부 황제의 쟁탈전에서 충선왕이 지지하던 황족이 다음 칸이 되어 충렬왕을 폐위하고 충선왕이 다시 고려의 왕이 될 수 있었답니다. 다시 복위한 충선왕은 원나라 황실에 의해 고려 국왕 겸 요동의 왕인 심양왕에도 봉해졌죠. 최초의 혼혈왕이었던 충선왕은 다시 왕이 된 이후로 계속 원나라를 방문합니다. 어릴 적부터 여기서 컸거든요. 고려에 있는 날보다 원나라에 있는 날이 더 많다 보니 고려 신하들은 거듭 귀국을 요청했고 계속 원나라에 있고 싶었던 충선왕은 그냥 아들에게 양위하고 본인은 계속 원나라에 머물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충선왕은 당시 알아주던 책 덕후였습니다.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는 자기는 계속 원나라에 있으면서 만관당이라는 학술기관을 만들어 당대 저명한 학자들 불러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생들 키우고 그랬답니다. 여기서 배출된 고려의 대학자가 이재현입니다. 충선왕은 노는 것도 나름 좋아했는데 여자도 많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충선왕이 성적으로 데리고 다니던 몽골인 남자 시종도 있었다고 하는데 양성애자였던 듯 합니다. 27대 왕 충수광은 충선왕의 아들로 어머니는 몽골인 후궁입니다. 역시 혼혈왕입니다. 아버지 충선왕은 양위할 때 고려 국왕 자리는 아들 충수광에게, 요동의 주인인 심양왕 자리는 조카 왕고에게 물려주어 심양왕 왕고와 충선왕 사이에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양왕 왕고는 원나라의 충수광을 모함하며 충수광은 원나라로 강제 소환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심양왕 왕고와 정치 경쟁에 지친 충수광은 그냥 아들 충혜왕에게 양위합니다. 참고로 충수광은 공민왕의 아버지입니다. 28대 충혜왕은 공민왕의 형입니다. 충혜왕은 고려의 역대 모든 왕들을 통틀어도 손에 꼽히는 암군이었습니다. 고려사에서 충혜왕을 평하기를 성품이 호엽하고 주색을 좋아했으며 놀이와 사냥에 탐닉해 황음무도하게 행동했다. 남의 처나 첩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으면 친소와 귀천에 관계없이 모조리 후궁으로 들이는 바람에 그 수가 100명이 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충혜왕은 신분을 막론하고 평민이든 신하의 아내이든 심지어 왕족이든 가리지 않고 강제로 그녀들을 겁탈했습니다. 그 중엔 경화공주라고 서열상 어머니뻘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충혜왕의 개막난이 행보에 원나라 황실조차 너무 경악해서 재위 2년 만에 충혜왕을 폐위시키고 아버지 충수광을 복위시키지만 충수광이 죽자 다시 충혜왕이 왕이 됩니다. 여전히 충혜왕의 반인륜적인 성적 탐닉은 계속되었고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었던 기철이 원나라 칸에게 고려왕을 폐위해달라 부탁했고 칸은 충혜왕을 폐위시킨 뒤 원나라로 압송합니다. 원나라 칸은 충혜왕더러 그대의 피를 천하의 모든 개들에게 먹여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할 정도였죠.
충혜왕 폐위 후 29대 왕이 된 충모광은 충혜왕의 아들로 어머니는 덕룡공주라는 몽골인이고 8살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재위 4년 만에 사망하는데 사인이 14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대 왕은 충정왕으로 개막장 충혜왕의 둘째 아들이자 흑사병으로 죽은 충모광의 동생입니다. 충정왕 재위 기간 중 1350년부터 왜구들의 약탈 규모가 어마무시해집니다. 역시 나이가 어려서 기철 등인 친원파 권문세족들이 권세를 잡고 그 횡포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철의 여동생이 당시 원나라 칸이 총애하던 황비였거든요. 보다 못한 윤택, 이승로 등의 신하들이 원나라 칸에게 고려 왕의 정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왕의 교체를 부탁하자 원나라 칸은 당시 원나라에 있던 충정왕의 숙부이자 개막장 충혜왕의 동생인 강릉대군 왕기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 사람이 31대 왕 공민왕입니다. 충정왕은 공민왕 즉위 1년 후 공민왕에게 독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민왕은 원나라 간섭기로부터 탈피한 개혁군주죠. 시호가 더 이상 충이 아닌 공자가 붙은 건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명나라에 공손하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경효대왕으로 불리다가 공민왕 사후에 이 명나라에서 공민왕이란 시호를 내려줍니다. 공민왕은 즉위 후 기철 등의 대표적인 친원파 권문세족들을 척결하고 몽골풍과 몽골 변발 등을 모조리 금지시킬 뿐더러 그동안 격화되어 있던 이 관제명들도 싹 다 원상복구하죠. 공민왕이 그 강력한 원나라를 상대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중국의 주인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던 이른바 원명교체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중국의 어지러운 형국이 이 장점으로도 작용했지만 반대로 단점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이제 동아시아 전체가 난리 개판이 되던 시절입니다. 원나라가 쇠퇴해서 더 이상 옛날의 그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긴 했으나 그 지배력이 없으니까 북방 만주 지역에서 뭐 나하추 등의 여러 군벌들이 날뛰고 홍건적이라는 도적대들도 대규모로 쳐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던 겁니다. 2차 홍건적의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되어 개경 백성들이 대학살된 일도 있었답니다. 제주도에서는 친원파 목장 경영주들이 반란도 여러 번 일으키고요. 하필 당시 일본도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 이른바 막부시대로 인해 지배력이 부재하다 보니까 왜구들이 고려를 매년 약탈하는 겁니다. 세금 조은선은 늘 타겟트가 되었고 세금을 육로로 운반하려고 하니 왜구들이 내륙지방까지 진출했죠. 고려인보다도 왜구들이 더 한국 지형과 지리를 더 잘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홍건적과 왜구들이 위아래로 동시에 쳐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이런 왜적들을 진압하면서 공을 세운 이인임, 최영, 이성계 등이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갑니다. 공민왕은 사랑하던 노국대장 공주를 잃고 시리에 빠지고 그 명민했던 개혁군주의 의지를 모두 상실합니다. 매일같이 노국대장 공주를 그리워하고 그녀를 위한 사당을 세운다며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백성들을 공사에 강제동원하는 등 폭군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러곤 승려 신돈을 발탁해 자기를 대리해서 고려 정치를 운영하게 합니다. 신도는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권문세족들의 불법 토지를 몰수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합니다. 참고로 이때 이인임이 신도를 지지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인임은 개혁에 목말라 하던 깨어있는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돈도 개인적으로 워낙 부패한 사람이었고 제멋대로 자기 정족들을 제거해가자 공민왕에게 숙청당합니다. 공민왕은 이후 더 더럽고 방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제위라는 미소년 호위부대를 창설하고 자기 후궁들과 매번 변태짓을 서슴지 않았죠. 공민왕의 생모 명덕태후가 공민왕의 후계가 필요하다며 후궁을 붙여주지만 공민왕은 죽은 노국대장 공주를 배신할 수 없다며 그녀들과 절대 동침하지 않았고 대신 그 후궁들과 자기 자제위 그 호위 소년들을 막 그렇게 관계시키고 그거를 이제 앞에서 구경했다고 하죠. 남색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공민왕 말년 공민왕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설로는 신돈이 제거된 시점에는 정말 공민왕의 개막장이었을 텐데 이후로도 공민왕은 이인임, 인견미, 이성계를 보내 요동을 일시적으로 점령하도록 지시를 내리기도 했으며 왜구들의 침입이 끊이질 않자 최영, 정지, 이희 장군들과 수군 창설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확실한 건 공민왕의 자제위 중 한 명인 홍륜이 공민왕의 후궁을 임신시키자 공민왕이 환관 최만생에게 홍륜을 죽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최만생 너도 죽여야겠다고 드립을 치자 너무 놀란 최만생이 홍륜과 함께 공민왕을 난도질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공민왕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다고 합니다.
공민왕의 천선수랍도는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성계는 본인을 발탁해준 공민왕을 고마워했고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 이성계가 되자 조선의 종묘를 만들 때 그곳에 공민왕과 노국대전 공주의 사당을 만들어줍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인임은 홍룡과 최만성을 죽이고 공민왕의 유일한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며 정권을 잡습니다. 공민왕의 생모 명덕태후는 공민왕의 유일한 아들을 이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하지 않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아이가 공민왕의 아이가 아니라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노국대전 공주 후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던 공민왕이 이 신돈을 밀어줄 때 궁궐 밖에서 신돈의 여종 반야에게서 낳은 아이였는데 사람들은 신돈의 아들이 아니냐고 수군댔습니다. 공민왕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이인임이 밀어준 덕에 우왕으로 추대됐죠. 우왕 본인도 그런 소문을 알아서인지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인지 이 우왕은 이인임을 아버지처럼 모셨고 국부라고 불렀습니다. 정작 이인임의 부정부패가 끝을 모르자 우왕은 최영더러 이인임과 그 일파를 군사동원해서 몰아내게 했죠. 이후엔 우왕은 최영을 장인어른으로 모시는 등 최영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컸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최영은 탄핵했고 우왕은 직접 이성계를 암살하러 가다가 적발돼서 폐위됩니다. 이성계는 다른 왕족 정창군 왕효를 차기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나 이성계의 야심을 경계했던 모근 이색과 위화도 해군을 같이 도모한 조민수 등이 이를 무시하고 우왕의 어린 아들 창왕을 다음 왕으로 추대합니다. 조민수는 바로 이성계파 신하들에게 탄핵당합니다. 폐위되었던 우왕이 다시 한번 사람을 시켜서 이성계를 제거하려다가 또 실패합니다. 이성계 등의 구인이 흥왕사라는 절에 모여 우왕과 청왕을 죽이고 원래 옹립하려고 했던 정창군 왕효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자고 합의합니다. 명분은 폐가입진, 즉 가짜 왕씨를 폐위하고 진짜 왕씨를 왕으로 추대한다였습니다.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아들과 손자라고 정치몰이를 하는 거죠. 이들을 흥왕사 구인이라고 하는데 이 9명 중에는 물론 정도전도 있었고 정몽주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몽주는 이성계파였습니다. 우왕은 자기가 신돈의 아들이 아닌 왕씨가 맞다며 왕씨는 용의 비늘이 있다고 자기가 죽기 직전에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5살의 나이로 처형되고 아들 청왕은 10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렇게 34대 왕이 된 정창군 왕효가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입니다. 공양왕 때부터 이 정몽주가 이성계와 급진사대부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와 급진사대부들은 꼭두각시로 공양왕을 세웠는데 정작 공양왕은 정몽주와 함께 급진사대부들에 대한 정치 공격을 퍼붓다가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살해되자 위기에 처한 공양왕은 이성계와 동맹을 맺겠다며 어떻게든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돌릴 수 없었고 공양왕은 폐위되죠. 공양왕은 잠시 유배를 갔다가 태조 이성계가 선처를 해주겠다며 풀어주지만 얼마 안 있어 다시 삼척으로 유배 보냅니다. 이때 정도전이 보낸 사람들이 이동 중이던 공양왕과 그의 아들들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공양왕의 무덤은 삼척에 있다가 지금의 경기도 고양으로 이장합니다. 끝까지 하편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